최근 폐지값이 폭락하면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노인들의 생계도 막막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봐야 손에 쥐는 돈은 5천 원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 한쪽에 쌓여있는 상자를 수레에 옮겨 담는 83살 윤모 할머니. 새벽 바람을 맞으며 5시간 동안 폐지 35kg을 모았지만 고작 2천 원을 손에 쥐었을 뿐입니다. 많이 벌면 3천 원, 그러면 2천 원, 100kg를 주셔야 하는데 이러고 주셔서 언제 100kg를 줘. 차라리 20kg나 30kg씩. 20년째 새벽 6시부터 폐지를 줍는 85살 이기호 할아버지도 하루 종일 모은 폐지 100kg을 6천 원에 넘겼습니다. 그나마 인쇄소에서 준 폐지 덕분에 평소보다 3천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하루에 주시면 50kg, 40kg, 30kg 실은데 50kg 세면 55, 2,500원이에요. 근데 어쩌고 생활을 해나가겠죠? 지난해 1kg당 170원까지 올랐던 폐지값이 지난달 60원으로 65%나 뚝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폐지 수입을 제한하면서 가격이 끝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들은 생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10원에 만들어 갖다 줄 때 하고 5만 원, 6만 원 많이 갖다 줄 때 하고 돈 받을 때 보물상 사장한테 돈 받을 때 벌써 한눈살이 가나. 끝을 모르게 떨어지는 폐지값 때문에 폐지 줍는 노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